여기에 라떼아트를 자라기 위한 기본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라떼아트는 커피와 우유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신선한 커피 준비. 좋은 라떼아트는 신선하고 질 좋은 에스프레소에서 시작됩니다. 에스프레소는 강하고 집중된 커피의 맛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유 스팀. 우유를 스팀할 때는 적당한 양의 공기를 우유에 넣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만듭니다. 우유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유의 텍스처. 우유를 스팀한 후에는 우유가 균일한 텍스처를 가지도록 잘 흔들어줍니다. 이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는 우유가 에스프레소와 잘 섞이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초입각도와 속도 조절. 라떼아트를 그리기 시작할 때는 컵을 약간 기울여 우유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때 우유 투입의 각도와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디자인 만들기. 기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주입의 방향과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를 그려넣습니다. 여섯 번째, 연습과 인내. 라떼아트는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기반으로 라떼아트를 연습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커피 꿀팁은 팔로우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